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는 이미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무인기 운용에 대한 개발을 착수했었고, 현재 최고의 공격형 무인항공기는 미국의 MQ-9 리퍼 무인항공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얼마 전 한국의 방위사업청은 무인항공기 연구와 양산하는 프로젝트인 MUAV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무인항공기는 특정 부분에서는 미국의 MQ-9 리퍼 무인항공기를 능가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발표에 세계의 많은 방위산업계가 한국의 무인항공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청은 18일 오전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MUAV 양산계획을 밝혔습니다. MUAV 사업은 한국공군의 독자적인 감시와 정찰을 위한 정찰용 무인항공기를 연구하고 개발한 뒤 양산하는 사업인데요. 다가오는 2028년까지 약 9,800억 원이 투입되는 해당 양산 사업이 완료되면 북한 중심 지역과 표적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수집과 정찰에 대한 임무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한국군이 운용할 MUAV는 길이 13m, 폭 26m에 미국의 MQ-9 리퍼보다 더 강력한 1200마력 터보프롭 엔진을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무인기는 고도 최고 13km까지 상공을 비행할 수 있으며 100km 박지점에서도 고해상도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MUAV는 최고 24시간 동안 하늘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능하고 비행 시 엔진 소음 저감형으로서 은밀하게 탐지하는 기능을 갖췄으며 리퍼와 똑같이 대전차 미사일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무장도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10km 이상 고도에서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날개 착빙 현상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추후 양산하면서 개선해 나갈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미 1980년대부터 무인항공기 운용 개발을 시작한 미국에 비해서 한국은 상당히 늦었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 한국은 이미 2011년 첫 시제기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여도 2017년까지 체계 개발이 완료될 계획이었으나 이미 사정으로 중단되었지만 이후 글로벌 호크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다시금 프로젝트가 최근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고 다시 재개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무인기 운용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 전차 등을 파괴하는 데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대표적인 무인기는 튀르키예의 바이락타르 TB2입니다. 하지만 바이락타르 TB2는 채공 시간과 무장 탑재 능력 등에서 한국의 MUAV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세계 중대형 무인기의 강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세계 중대형 무인기 수출 시장의 최강자는 튀르키예라고 공식 인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 고인의 수출 순위 역시도 튀르키예, 중국, 미국, 이스라엘의 순서로 점쳐져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바이락타르 TB2를 개발한 개인 기업인 바이카르와 국영 기업인 TAI가 무인기를 경쟁적으로 개발하며 세계 군용 무인기 시장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불과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보다 10년 뒤처져 있던 튀르키예가 이제 10년 앞지르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죠. 그리고 이러한 튀르키예는 한국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자주국방 구현을 목표로 한다는 점인데요. 이로써 보다 절실하고 맹목적으로 무인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무인기 시장에서 지금과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격차 역시도 다시금 개발에 착수한 한국의 무인기 산업으로 인해서 향후 몇 년 안에 순위가 뒤바뀔 것으로 보이고도 있습니다. 이미 발표된 설계도로 양산이 진행된다면 미국의 리퍼는 압도할 정도의 성능을 가진 무인기가 탄생하고 한국에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인 정찰기는 여러 가지 임무를 해낼 수 있습니다. 고고도, 중고도에서 24시간 감시 체계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북한의 실시간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의 정찰위성과 미국의 무인정찰기에서 얻은 정보를 입수해야지만 알 수 있었는데요. 이제 그러한 정찰 시스템 역시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무인기에서 실시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세계적으로 무인정찰기에 대한 요구도는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파일럿 한 명을 키워내기 위한 비용 역시 어마어마한 데다가 불의의 사고로 인명피해를 줄이려는 세계 방위산업의 성향에도 무인정찰기는 안성맞춤인 무기이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정찰은 물론 유사시 적에 대한 타격과 무력화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전에서는 필수이며, 이러한 성능 때문에 한국의 무인정찰기 개발에도 각국의 밀리터리 관계자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관련 내용을 본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무인기까지 만든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제 보니 못 만드는 게 없는 나라인가 보네. 한국의 K2 전차는 정말 멋있지. 현재 레오파드가 최고의 전차라고는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K2 흑표가 더 좋은 전차인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하자면 디자인 역시 더 죽이는 것 같아. 현재 유럽의 방산 시장이 주춤한 것도 한국 방산 발전에 힘을 실어준 것 같아. 만약 한국의 무기들이 계속 팔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돈이 없어서 더 좋은 무기 개발을 못했겠지. 어느 정도 맞는 말이야. 그런데 그 이유보다는 한국인 자체의 성실함이 지금을 이루어낸 거라고 생각해. 무인기를 개발하다니. 그것도 미국의 리퍼보다 더 좋다고? 세계 최강국의 무인기를 뛰어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 어려운 걸 한국이 해낸 것 같아, 친구. 무인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앞서 나가고 있어. 아마 세계 방위산업 순위는 지금의 한국 순위보다 더 높을지도 몰라. 이스라엘보다 한국 방위산업이 더 순위가 높다는 건 얼마 전에 알았어. 아시아에서도 독보적인 나라 아니야? 원래는 중국과 일본이 한국보다 더 평이 좋기는 해. 하지만 이 두 나라는 한국과 시작 지점부터가 아예 달랐어. 중국은 큰 땅덩어리와 풍족한 자원이 있었지. 그리고 일본은 경제 부흥기가 있었고 말이야. 그에 비해서 한국은 정말 가난하게 시작했던 나라야. 그런데도 이렇게 단기간에 치고 올라왔다는 건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밖에 없지. 나도 공감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한국만큼 가난했는데 한국보다 더 큰 나라는 없었을 거야.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필리핀보다 못 사는 나라 아니었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발전한 거지? 아마 미국이 원조를 많이 해준 덕분이 아닐까? 미국이 원조해서 선진국이 될 수 있다면 아마 세계 모든 나라 중에 선진국이 아닌 나라는 없을 거야. 저 무인기 정말 멋있게 생겼어. 특히 무인기의 색감이 정말 좋아 보이네. 아마 저런 무인기는 스텔스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스텔스 기능의 물건들은 거의 다 저런 색깔을 띠고 있었어. 도대체 왜 한국은 개발을 하다가 멈춘 거지? 계속 개발했으면 분명 무인기 분야에서도 극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아마 그건 경제적인 사정이 있었을 것 같아. 아니면 그 당시에 미사일 만드는데 더 집중했을 수도 있지. 한국의 미사일 역시 잘 만들었다고 소문났어. 유도탄 역시도 그렇고 말이야. 또 그들이 고안한 설계도의 미사일은 이미 압도적인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어. 한국은 비밀 무기를 숨기는데 익숙한 나라잖아. 그래서 아마 또 다른 성능 좋은 무기를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해. 그런 좋은 무기들은 서둘러서 공개하는 게 좋지 않아? 그래야지만 적들이 함부로 도발을 못할 거잖아. 그렇긴 하지만 다른 나라가 카피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는 거 아닐까? 한국은 뭐든 마음먹으면 해낼 수 있는 나라인 것 같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방위산업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을 거야. 그런데 지금 한국을 보면 완전히 다르지. 그들은 보다 앞서 나가고 있고 이제 중국과 일본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군사강국이 되어버렸어. 지금 중국과 일본은 긴장해야 될 거야. 특히 영해 침범은 용납이 안 될 거로 보이거든. 북한도 긴장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지. 사실상 제일 도발을 많이 하는 나라가 북한이잖아. 한국은 막상 강력한 무기를 만들었지만 사용하려는 의지는 없어 보여. 그걸 개발함으로 인해서 주변국들이 무시하지 못하게 가지고만 있을 뿐이지. 이렇게 보면 한국인들은 참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